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효은입니다. 간밤 증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나타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테슬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3%가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1,000 선 위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곳에서 한 가지 발언을 남겼는데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옵티머스가 궁극적으로 자동차나 자율주행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That's my firm belief. 저는 확신합니다. 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측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 나온 이후에 한 가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가 2026년에 주당 $4,600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측에서는 테슬라가 잠재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앞으로 $11조에서 $12조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관련해서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떨지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로봇 사업에도 진심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앞으로의 사업도 어떻게 펼칠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지금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금 행보를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진득하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이끌어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그쪽에서 좀 찾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생산량이 주문이 밀려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은 좋을 겁니다. 실적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 배당이 어떻게 되냐가 이제 결국은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옵티머스가 지금 로봇 사업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사이언티픽을 결국 인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회사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트위터에 관련된 이슈들이 더 이상은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증권거래위원회 신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그걸 보니까 절반이 테슬라를 가지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다는 건데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테슬라가 일단 주식 담보 대출을 한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느냐라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냉랭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 그랬으면은 트위터가 굉장히 이제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트위터를 잠깐 보면은 트위터 주가 볼까요? 트위터 주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올라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오늘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피인수 기업인 이 트위터가 그만큼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아예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라는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벤트로 조금 끌어내고 말겠지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트위터까지 함께 일론 머스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봇 사업에도 진심인 일론 머스크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영 캐스터. 네, 아마존의 주가가 간밤 증시에서 3.7%가 넘게 빠졌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를 찾아봤더니 한 달간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간밤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존의 개발 부사장은 한 가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마존은 회사의 공급망 등의 모든 물류 단계를 지원할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시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에 대한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커머스 회사는 여전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making their shares appear cheap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라면서 지금 접점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지금 아마존을 매수해도 좋을지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존 이야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에 사실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상황,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지지부진하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옥석을 골라야 될 텐데 아마존
저가 매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건 하락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좀 내려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전체 S&P500에서도 그 탑10에 들어가는 시총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들은 한번 하락 추세를 지금 잡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크게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그 약간 좀 그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현재 공급망 문제 때문에 아마존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한 비용이 그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을 투입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그 차트에서 아마존을 잠깐 보실게요. 네. 그 지금 여기 잠깐 그 리셋돼서 그런데 아마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진 모습 보여주는 거 있죠.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여기 대략 한 2780달러 정도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해서 과연 반등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회의적이다.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최용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간밤에는 디스커버리의 주가가 6.7%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디스커버리가 진행을 했던 CNN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CNN CEO의 발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메모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It is the right one for the long-term success. CNN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 올바른 결단이었습니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 발언 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CNN의 CEO는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에 It allows us to refocus,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CNN 플러스를 왜 철수를 하게 됐는지, OTT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 CNN 플러스라고 뉴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뭐 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했는데 바로 그냥 접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돈이 안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OTT는 일단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CNN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뉴스를 계속 보면 네. 짜증만 나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도는 참 좋았는데 이게 그 뉴스를 가지고서는 스트리밍을 이렇게 OTT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세그먼트 자체가 작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극히 제한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CNN 라이브를 계속 틀어놓는 게 맞는 거지. 그러게요. 굳이 그거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내부적인 판단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NN 플러스는 뭐 역사 속으로 아주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뭐 넷플릭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스트리밍이나 구독 서비스들이 이제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CNN 쪽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럽은 말했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또 시장에 또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